만 되고 분할 납부는 지방 교육세도 분할 납부 받아 줍니다. 현찰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역 자원 시설세는 둘 다 안 된다. 요렇게. 물 납은 재산세만 되고 그리고 분할 납부는 지방 교육세도 분납할 수 있다. 됐어요? 네. 자. 뭘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80% 합격자가 나와요. 이번에 80%. 아, 100%는 없어. 알았어. 100%. 100%는 뻥이고. 그러니까 모든 학원마다 이 학원 출신들은 7, 80%가 합격률이 나와요. 뭐 실수하거나 공부를 뭐다 부득이한 사유로 좀 덜한 분들은 좀 위험하다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9월 2일날 이 진도를 마쳐요. 9월 2일날 알아들었나요? 9월 2일날 진도를 마쳐. 그럼 14일이니까 9월 16일날은 동영을 풀어. 몇 문제? 41회. 그리고 41회. 이렇게 같이 푼다고요. 그래서 9월 16일날은 2시까지 이렇게 하고 밥 먹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추석 때문에. 추석날 나오라 그러면 여러분들 안 나오잖아요. 나와. 나도 나올 수 있어. 나도 어디 안 가. 좀 적어놔. 9월 2일 날 진도 끝나요. 이제 14일 후. 그래서 이거 1회 2회야. 80문제를 푸는 거예요. 나누어서 오전 오후로.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은 이제 학원 방침이 어떤 방침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론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뭐 쪽집게를 한다든가 이제 10월 달은 방향이 나오겠죠? 그래서 9월 달은 아,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저분은 저 북한 출신이야 지금. 북한. 적어놔요. 9월 16일 날은 2시에 끝나서 식사하고 3시부터 40문항을 푼다고요. 중요한 문제만. 1회 2회를 이제 한 번 빠졌기 때문에. 맑게 알아들었죠? 9월 달부터는 이제 목숨 걸고 공부해야 돼. 이제 막바지니까. 9월 10월은 진짜 목숨 걸고 하자. 그러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144쪽. 자, 144쪽 들어가자고요. 03번. 꼭대기.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가? 잡종지는 어디로 가? 잡종지는 재산세에서 이어와야지. 무슨 합산? 종합합산. 그럼 종부세로 넘어오죠? 자, 그다음 영업용 건축물이야? 토지야? 토지. 그럼 기준 면적 이내는 어디로 간다? 종합 합산. 종합이 아니라 2번은 별도 합산. 종부세로 넘어와요. 별도 합산이잖아 이거. 재산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분리별도 종합을. 자, 별장은 X. 답이 3번이네. 그러나 고급주택은 누진세율로 했으므로 종부세 와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 운전학원용 토지가 잘하는 거잖아. 운전학원용 토지는 어디로 가요? 무슨 합산? 별도 합산. 그대로 넘어오는 거야. 그럼 운전학원 땅과 같이 가는 게 뭐야? 차고용 토지. 사업용 땅이에요. 그래서 운전학원과 차고용 토지는 사업용 땅 별도 합산. 그럼 종합부동산세 가는 거는 별장이에요. 4번 고급주택 조심하고. 자, 그 다음 04번으로 들어갑니다. 분리별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박스 시커먼스 일반 임야. 일반이면은 투기 목적 어디로 가?
종합합산. 종합합산이지. 그 다음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사치는 무조건 뭐다 분리. 4%짜리지? 무슨 별이라고 그래 또. 분리과세사. 분리 고율 분리 4%는 X. 자 니은 국내 부부 공동명의 집 하나다. 자 집은 비율이 어떻게 돼? 동일함. 그럼 1세대 동일하면은 얼마까지 종부세가 안 나와? 12억까지. 그럼 동일하니까 딱 6억은 종부세 안 나오잖아. 동일하니까 5대5니까. 그래서 집 하나 공동명의는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온다. 됐어요? 자 지상 정착물이 없는 토지는 세 글자로 줄여서 뭐다? 나대지. 그럼 무슨 합산? 종합합산. 종합합산이잖아. 그 다음 건축물은 무조건 X. 건축물은 종부세 과세 안 해요. 가정 어린이집도 교육 목적이지? 합산 배제. 종부세 과세 안 하잖아. 그 다음 고급 주택은 종부세 넘어와요. 그래야 종부세가 나오지. 오. 자, 그 다음 특별법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은 원칙이 합산 배제. 과세를 안 한다고요. 답은 몇 번이다? 2번. 2번이라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05번.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OX로만 가요. 자, 나왔다. 기역 차고용 토지. 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땅이죠? 너무 넓으면 안 돼. 1.5배까지. 이거 무슨 합산? 별도 합산. 그럼 별도 합산은 얼마 넘어갈 때만 종부세를 과세한다? 80억 초과. 그럼 100억 원이지? 80억 초과에 들어가니까 5. 5야. 자, 공시가격이 12억 원이다. 부부가 공동명의네? 근데 지분 비율이 다르네. 3대 7. 남편은 3. 부인은 7. 그럼 얼마야? 12억. 12억이잖아. 남편은 30. 부인은 몇 프로야? 뭐 부인이 드세니까 70이야. 70, 30이잖아. 자, 그럼 이건 지분 비율이 3억 6천. 이에는 7, 24. 8억 4천. 그럼 공동명이니까 6억이 초과될 때는 종부세 내야지? 네. 그럼 누구만 내는 거야? 부인만. 그럼 남편은 납세할 의무가 없어요. 6억이 안 넘어가니까. 부인을 물어봐, 남편을 물어봐. 남편. 그러니까 남편은 X, 부인은 O예요. 이거 남편을 물어보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20년 정도 살면은 부인 말 잘 들어야 돼요. 그죠? 20년 전까지는 남편이 좀 우위에 있어. 목소리가 크잖아. 20년 넘어가면 이제 말 잘 들어요. 부인 말. 거기 부인 말 잘 들어 안 들어. 20년 안 됐지. 자, 그 다음. 자, 디귿. 건축물은 무조건 X. 자, 회원제 골프장이잖아. 사치. 이거 4%짜리잖아. 고율 분리. 무조건 X. 100억이든 1000억이든 만억이든. 이거 4%짜리잖아. 고율 분리. X. 아, 골프장 토지 고율분리 줄여서 분리는 무조건 X. 왜 X야? 4%짜리. 그럼 아닌가? 몇 번? 4번. 자 넘어가죠. 자 86번. 아, 꼭대기 6번. 자 포인트가 뭐다? 합산 배제. 종부세 과세 안 하는 거. 합산 배제. 자, 1번은 포인트. 어떤 주택? 사원용 주택. 너무 크면 안 돼. 국민주택 규모 이하. 복지 혜택을 주는 거지? 이거 종부세 과세 안 하잖아. 투기하고 관련이 없잖아. 자, 그 다음 2번은 쭉 읽다가 미분양 주택도 투기가 아니야. 이거는 어렵잖아. X. 자, 3번은 등록 문화재. 투기 목적이 아니죠? 보존 목적. X. 자, 그 다음 4번은 어떤 주택이야?
가정, 어린이집, 교육목적 X. 자, 근데 5번은 뭐다? 2018년 9.14 대책 이후 9.14 이때 조정대상 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이거 임대사업 하잖아? 그럼 연 임대료가 몇 프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돼? 5%. 그럼 답은 몇 번? 5번. 이거는 합산 한다 알아들었나요? 그러니까 3% 초과가 아니라 왜 틀렸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돼. 연 임대료가 보증금 또는 임대료 연 증가율이 몇이다?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게 아니라 100분의 뭐다? 5.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면 합산한다. 그래서 5번은 합산나는 주택이라고요. 근데 요건이 틀렸, 자관 틀렸잖아. 아, 1번, 2번, 3번, 4번은 합산 배제하고 5번은 합산하는 주택이에요. 그럼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5번밖에 없다. 100분의 3을 뭘로 고쳐? 100분의 5. 됐어요? 그래서 해설이 잘못돼서 해설이 봐. 합산 배제주택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옵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쳐야 돼요. 해설이 잘못됐다고요. 어제 그 18년 9.13 대책 14일 이후 어디 걸 취득해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임대 사업하면 종부세를 과세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요거도 먹는 거야. 언제는 하라 그러고 언제는 하면은 바로 종부세를 과세하고. 답은 5번이에요. 5번은 합산한다. 자, 7번. 자, 납세무자를 물어보네. 자, 범위를 물어보네. 자, 1번은 뭐다? 주택. 각각이잖아. 개인별로 따지죠? 주택은 6억 초과잖아. 요건이. 그럼 5억과 6억은 초과에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X. 자, 2번은 뭐다? 법인도 똑같아요. 자, 뭐다? 상가 부속 토지. 얼마 초과? 80억 초과. 그러니까 70억원은 80억에 안 들어가지? X. 그 다음 3번은 농지인데 개인. 개인은 무조건 원칙에 들어가 분리과세. 분리과세니까 X지. 자, 영업용 건물이야? 땅이야? 건물. 건물은 건축물은 무조건 X. 땅이 종부세 대상의 토지가 X잖아. 자, 5번은 나대지. 개인이든 법인이든 나대지는 무슨 합산이야? 종합합산. 얼마 초과야? 5억 원 초과. 그럼 6억 원은 5억 원 초과에 들어가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야? 5번. 답이 5번이라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 그 공부할 때 막 수업 시간에 핸드폰 하잖아요. 그럼 자기 자식은 아예 공부를 안 하고 핸드폰만 해요. 그 피는 못 속여요. 그래서 막 수업 시간에 아니 통계가 나와서 수업 시간에 막 그 자면 자기 자식은 더 해요. 저 그리고 아빠가 담배 피잖아. 그럼 아들이나 딸도 거의 담배 피워요. 저도 피지만 우리 아들 담배 다 피우잖아. 작은 애는 끊었어. 작은 애는 끊었는데 큰 아들은 계속 피워. 나의 핏줄을 받아서. 어쩔 수 없는 거요. 자, 넘어가죠. 08번. 자,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분 종부세에 관한 틀린 거다. 과로가 중요하죠. 조정대상 지역이 이 주택이다.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그럼 여기 봐. 그냥 2주택. 그 다음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그 다음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이죠? 그럼 세율을 물어볼 때는 두 가지로 나눠. 세율은 0.5부터 시작해. 그래 2.7. 6단계. 3주택은 0.6부터. 그래서 3.2. 6단계. 그래서 5, 1, 5, 7, 4, 6번. 그리고 2, 3은 6, 9, 9단. 그러나 세부담 상한을 물어볼 때 세부담 상한은 세 가지로 나누죠. 150%. 그 다음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은 200%. 그리고 3주택은 300%. 세율은 두 가지로 나누고
세부담 승하는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요. 반드시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이번에 출제되는 겁니다. 1번. 자,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납세해보자. 그럼 주택은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얼마 초과? 6억 초과. 자, 2번. 2번은 뭐다? 뭐를 물어봐? 과세표준. 그럼 6억을 공제해야지. 그리고 옆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90%. 뭐 물어볼 때? 과세표준. 자, 3번.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세율.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지? 그럼 몇부터 시작해? 1000분의 6부터 최고 3.2. 몇 단계다? 6단계. 3미는 6.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자, 혼인했다.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각각 1세대. 9억까지는 안 걷겠다 이거지. 자, 5번 뭐를 물어본다? 세부담 상한.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지? 300이 아니라 몇 프로? 200%지. 200%? 그럼 답이 몇 번? 5번. 자, 넘어가죠. 09번은 별 하나 다 붙여요. 자, 지금부터 뭘로 돌아간다? 1세대 1주택. 무슨 소유? 단독 소유. 얼마까지는 종부세가 없다? 9억. 자, 1번.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과세표준. 그럼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을 먼저 빼. 이거를 기초공제라 그래요. 그리고 6억을 빼는 거야. 근데 옆에 뭐가 안 붙었어?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래서 6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뭐 물어볼 때? 과세표준. 그래서 답은 1번이네. 1번이죠? 그리고 2번 나왔잖아. 이중과세액을 공제합니다. 재산세를 공제하죠. 그래서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한도가 80이 아니라 70에 70 나왔다. 60세 이상. 이것만 알면 되잖아. 60세 이상 5살 단위로 이거 무슨 공제가 연령별 공제지? 그러나 시험은 뭐라고 나와? 시험은 고령자 세액공제라 그래요. 시험은. 그래서 이 세법학자들이 웃기는 녀석들이야. 60세가 되면 완전 노인네가 되는 거야. 고령자. 그래서 나왔죠?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10%. 65세 이상 70세 미만에 들어갈 때는 20. 70세 이상은 30. 하나 둘 셋이에요. 이거는 요건. 자, 그 다음 4번은 5년 이상은 기간별 공제하죠? 그럼 5년 단위로. 그래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까지 간다고요. 하나, 둘, 셋. 이사 오는 날 숫자 배열이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다. 자, 포인트가 뭐다?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았잖아. 뭐를? 주택. 알아들었지? 그래서 남편이 사망, 3년 보유하다 사망했어. 그럼 배우자가 받아서 2년 보유했다면 보유기간이 몇 년으로 쳐준다? 5년. 그래서 보유기간을 소급 적용해요. 1주택자니까 반드시 상속 배우자는 뭐가 붙어야 돼? 피. 피가 꼭 붙어야 돼. 피. 피가 없으면 틀려요. 보유기간을 늘려주겠다 이거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1번. 자, 10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뭐를 물어본다? 주택수 관한 설명. 뭐 계산시? 세액 계산시. 그럼 무슨 뜻이다?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 나오지? 이 얘기는 세율 계산할 때 주택수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 세액을 계산하려면 앞에 세율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1번.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면 주택수를 늘려야지. 각자. 맞잖아. 자, 상속받았다. 공동. 그럼 각자 하나야. 그러나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게 있다. 숫자가 뭐다? 2, 3.
뒤바뀌었네. 지분 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 이하. 다 이하야 이하. 이상하면 큰일 나. 소수 지분자 소수 가액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2, 3. 20% 이하. 3억 이하. 뒤바뀌었다고요 숫자가. 뒤바뀌었죠? 뒤바뀌었잖아. 안 바뀌었어요? 어디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30%가 아니라 몇 퍼센트? 20%. 뒤에 3억은 맞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2억으로 나와. 그럼 틀린 거라고요. 그래서 2, 3. 뒤에는 맞네. 그죠? 자, 그럼 다가구는 몇 개다? 하나. 그 다음 4번은 뭐 합산배제 임대주택. 자,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 5번.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도 종부세 과세 안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럼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네. 숫자 2, 3. 자, 11번. 자, 답 보지 말고 한번 풀어봐요. 괄호 넣기. 자, 포인트가 뭐다?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야. 그럼 뭐를 알아야 돼? 이거 세율은 0.6에서 최고 3.2. 세부담 상한은 200%. 이걸 알아야 괄호를 쓸 수 있잖아. 자, 박스. 자, 얼마를 빼야 돼? 두 개니까 기억 6억을 빼고. 6억을 빼야지. 다주택자니까. 그럼 비율 몇 프로? 90. 자, 6단계. 최고를 물어봐, 최저를 물어봐. 최고. 최고니까 3.2지. 3.2. 3.2. 자, 그리고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종부세에서 리을 뭐를 빼야 돼? 재산세. 6억 초과는 중복됐잖아. 재산세. 그리고 세부담 상한은 200%. 200%예요. 미음은 200%. 답이 몇 번이에요? 5번. 5번이네요. 넘기면 5번이요. 자, 12번. 이렇게 해서 주택 끝났어. 자, 이번에는 무슨 합산? 종합합산 토지. 종합합산이에요. 그럼 토지는 여기 봐. 토지는 세부담 상한이 무조건 몇 프로야? 150%. 알아들었죠? 150%에 150%. 토지는 종합. 자, 세율은 몇 프로? 하나, 둘, 셋이야. 1%에서 3%. 3단계로 돼 있어요. 자, 1번.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납세 무자. 얼마 초과? 5억 초과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자, 2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뭐를 물어봐? 과세표준 물어보잖아. 그럼 5억을 공제한 금액에 반드시 옆에 뭐가 나와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90%. 자, 3번은 뭐를 물어봐? 세율. 자, 3단계. 가운데 2가 생략된 거야. 최저, 최고. 하나, 둘, 셋이라고. 3단계. 그럼 별도는 종합은 0. 세율이 높잖아. 1%에서 3%. 그럼 별도는 몇 프로일까요? 사업자니까 세율이 낮겠죠? 0.5에서 5, 6, 7이야. 0.7. 동일하게 3단계. 이렇게 5, 6, 7. 종합은 1, 2, 3. 가운데가 생략된 거예요. 자, 5번. 뭐를 물어봐? 세부담 상한은 무조건 몇 프로? 150%. 200% 틀렸네요. 토지는 무조건 150%예요.
답은 몇 번? 5번. 5번. 자, 그 다음 13번으로 넘어가요. 자, 13번은 뭐를 물어본다? 별도 합산. 사업용탕이야, 별도 합산. 자, 1번 뭐를 물어본다? 납세의무자. 얼마 초과? 80억 초과지. 숫자 바뀌었네. 펄펄러 가는 거. 80억 초과. 5억 초과 틀렸죠? 자, 그 다음 2번. 2번은 뭐를 물어본다? 과세표준. 과세표준 물어보잖아. 그럼 80억을 공제한 금액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90%가 안 붙었네요. 틀렸고. 세율. 세율. 5, 6, 7이야. 근데 몇 단계야? 3단계야. 주택이 6단계예요. 토지는 무조건 3단계다. 6단계가 아니라 3단계. 5, 6, 7이에요. 세율이 낮아. 별도니까. 자, 4번. 토지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 토지에 뭐를 빼주는 거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별도 합산해서 일을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그래야 답이 4번이네. 그리고 5번 세부담 상한은 무조건 몇 프로다? 150. 300 틀렸네요. 100분의 150. 그럼 정답 몇 번밖에 없어? 몇 번? 4번밖에 없네. 옳은 거 몇 번? 4번. 자, 넘어가죠. 이제 납세 절차. 마지막 부분이네요. 자, 14번.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부가징수. 1. 종부세 납기는 겨울에 내는 거죠? 항상 보유세는 보름이다. 언제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말일 하면은 진짜 지정신이 아니에요. 말일날 세금 내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틀렸네. 1일부터 15일. 자, 그 다음 2번. 원칙이 뭐다? 정부 결정. 선택해야 신고로 가지? 신고하는 게 원칙이다. 틀렸네. 뒤바뀌었어요. 뒤바뀌었다고요. 원칙은 정부부가. 선택해야 신고로 간다. 그럼 신고로 가면 정부 결정은 없던 걸로 봅니다. 뒤바뀌었어요. 2번은. 그리고 3번은 뭐를 물어봐? 성립시기. 언제 성립한다? 항상 6월 1일.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보유할 때 틀렸네요. 성립시기 6월 1일. 6월 1일 뭐라 그래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그리고 종부세와 재산세는 피담보된 채권과 경합을 벌였을 때는 항상 뭐다? 우선 변제받는 세금이다. 재산세도 똑같죠? 자, 그 다음 5번 종부세와 함께 내는 거는 지방교육세가 아니라 농어촌특별세지. 국세는 국세가 붙고 지방세는 지방세가 붙어요.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다? 4번. 자, 그 다음 15번. 자, 15번은 별 딱 붙여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틀린 것. 과로. 어대주택이다. 조정대상 지역. 자, 1번. 납세의무죠? 얼마 초과돼야 돼? 개인별로 6억 초과. 그럼 5억 원은 범위다.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6억 초과가 안 되니까. 그 다음 과세 기준일은 6하나. 과세 기준은 6월 1일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 2주택이잖아. 세율? 이거 언제부터? 이거만 알면 되잖아. 0.5. 그리고 2주택이나 조정대상의 3주택은 0.6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1000분의 6부터 시작한다고요. 1000분의 6부터. 5 하면 안 돼요. 1000분의 5는 없어요. 재산세가 0.4로 끝나잖아. 0.5로. 두 녀석은 0.6부터. 1000분의 6.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은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고지서 발부. 5일 전. 납기 기간. 개시일로부터 5일 전. 맞죠? 개시가 꼭 들어가야 돼요. 납부.
납부기한 5일 전 하면 안 돼요. 납부기간 개시 5일 전. 그래야 세금 낼 거 아니야. 개시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자, 5번. 매매 유상 이전. 언제 잔금 받았다? 언제 잔금 받았어? 6월 29일이잖아. 계약일이 6월 1일이지. 그럼 잔금 기준이죠? 등기, 빠른 거. 그러니까 그냥 6월 29일. 그럼 1년치 누가 낸다? 매도인, 매수인 틀렸다. 6월 1일까지가 매수인. 6월 1일부터는 1년치 누가 내야 돼요? 매도인. 잔금 기준이에요.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없다? 틀린 거. 5번밖에 없네. 어? 그러니까 계약상이잖아. 6월 1일 날은 계약한 날이잖아. 내 게 아니잖아. 잔금 지급일. 잔금 기준이지. 항상 취득일은 잔금 기준이에요. 계약일은 내 것이 아니야. 해제가 할 수도 있잖아요. 아, 잔금 기준일이 원칙이라고요.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이고, 아, 잔금 지급일이 기준이에요. 6월 1일로 가면 안 돼요. 6월 29일로 잔금 지급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계약서 작성일은 계약일이다. 계약서 작성일을 뭐라 그래요? 계약일. 잔금이 안 끝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자, 16번. 자, 전체 문제. 1번. 주택의 정의는 동일하다. 맞죠?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을 사용해. 그러나 범위를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 다르다. 범위는 달라요? 왜 달라? 별장 제외되니까. 자, 2번. 반드시 알아야 돼. 분할 납부. 요건 얼마 초과? 250초과 앤드 6개월이야. 6개월이요. 이건 재산세 지문이에요. 종부세는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분납기간이 6개월입니다. 답은 2번. 자, 나왔다. 3번. 60세 이상. 60세 이상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동거분양은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 포인트는 몇 년? 10년 동안. 10년의 기간 중에 알아들었나요? 포인트가 세 번째 줄. 10년 동안은 마지막 줄로 어떻게 본다? 각각 1세대로 본다. 가운데 보지 마세요. 자, 5번. 1세대 단독 소유죠? 자, 몇 년 이상이야? 5년 이상. 그래서 5년 이상일 때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단독 소유자만 해줘요. 물어볼 때 공동 소유자는 안 해줘. 답이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네. 됐어요? 다 똑같은 문제예요. 자, 밑에 18번을 풀어봅니다. 자, 밑에 18번으로 가자고요. 18. 틀린 거다. 1. 종부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6월 1일. 자, 2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는 투기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주택의 범위에 배제한다. 포함되지 않는 거 맞죠? 그 다음 3번. 국내에 주소를 두면 세 글자로 뭐야? 거주자. 그래서 거주자는 납세지가 어디로 간다? 주소지 맞고. 그리고 4번. 종부세는 분납은 할 수 있으나 물납은 할 수 없는 조세다. 맞죠? 자, 중요한 거는 5번이요. 제척기간 사기부정이 아니야. 그럼 제척기간은 몇 년? 5년이야. 그럼 5년의 시작일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납세 의무 성립일. 6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다음 날 하면 큰일 나.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원칙이 5년이야. 원칙은 5년이지.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게 무슨 기간이다? 제척기간. 그래서 5년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똑같은 거예요. 납세 의무 성립일로부터 또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 절대 고지서 발송일 다음 날 하면 안 된다고요. 됐죠? 됐죠? 자, 19번. 다 그런 문제, 그런 문제예요. 틀린 것. 1번. 종부세는 원칙이마다 정부부가. 맞죠? 선택은 신고로 간다. 자, 2번. 70세 이상은 몇 프로 공제받아? 30. 맞잖아요. 30. 그거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외워, 좌우간. 자, 3번. 3번 주택 세부담 상한이잖아. 포인트는 뭐다? 실제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현재 소유한 걸로 봐서 계산합니다. 올해 샀잖아. 그럼 작년 게 없잖아. 그럼 전 소유자가 갖고 있지? 그래서 실제 여부 안 따진다. 세부담 상한. 그리고 4번도 뭐다? 4번 재산세에서 50% 가감했죠? 가감해서 재산세 냈잖아. 그럼 낸 만큼 종부세에서 빼줘야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그래서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으로 한다. 전차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적용받기 전 세액으로 하면 종부세가 덜 나와서 안 돼요. 50% 적용받았으면 종부세도 적용받은 세액으로 한다. 적용받기 전 세액하면 틀린다고요. 자, 5번 꼭 알아야 돼요. 얼마야? 600만 원. 500만 원 넘어가네? 그럼 500만 원 넘어갈 때는 절반을 빼라. 얼마? 300만 원. 엔드 6개월. 답이 몇 번밖에 없다? 5번. 자, 20번. 1세대 1주택이네. 남자는 몇 세? 55세. 부인은 몇 세예요? 38세. 딱 띠동갑이네? 딱 띠동갑 아니야? 띠동갑 좀 넘어가네? 아닌가? 아, 자고간 띠동갑 넘어가. 살 수 있어, 없어? 만약에 반대가 되면, 반대가 되면, 여자가 55세, 남자가 38세. 사후관 저렇게 싹 해. 반대가 되면요. 반대가 되면 영원히 여자분은 시다바래야 돼. 진짜야, 반대가 되면 처음만 좋아. 반대가 되면 뭐를 이해하고 살아야 돼. 다른 여자가 하나가 있겠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해야 돼. 자, 자고관 됐어요. 각각 됐어. 한 채씩 갖고 있어. 한 채씩. 그럼 다주택자잖아. 그러면 얼마짜리? 10억. 그럼 여자분은 얼마야? 14억. 그럼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이거. 과세표준. 그럼 다주택자는 6억을 빼야지. 6억 빼. 6억을 빼주는 거야. 빼기 연습하는 거야. 4억. 그 다음 여기는 얼마가 돼? 8억. 다행히 4억, 8억이 없잖아. 이상하지? 과세표준 물어보니까 4억, 8억이 없으니까 다행이야. 있으면 이걸 찍어요, 귀신이 또. 진짜요. 모의고사 보면 반드시 뭐를 볼까? 90%. 공정시장가액비율 90%고 49, 36, 98, 72. 답이 몇 번으로 바뀐다? 5번. 반드시 과세표준 물어보니까 90% 곱해야 돼요. 94, 36, 3억 6천. 90% 곱해야 된다고요. 자, 21번. 별 하나 딱 붙여요. 별 딱 붙이라고요. 한번 풀어봐요. 최상급 문제예요. 천천히 한번 풀어봐.
자, 같이 하자고요. 그냥 찍으세요. 자, 꼭대기 3년간 소유. 기간별 공제 안 해줘요. 자, A주택에 대해서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 종부세, 비교문제죠. 틀린 것. 과로. 몇 세야? 65세. 그럼 65세는 몇 프로 공제받아? 20%지. 이걸 알아야지. 65세는 범위잖아. 그럼 65세는 이상에 들어가요. 그럼 5년, 5살 단위로 65세 이상, 아,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1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30%. 그럼 65세는 이상이요. 그러니까 몇 프로 공제받아? 20%. 이게 포인트요. 자, 기업, 과세 기준일은 똑같이 6하나. 5, 맞죠? 자, 나왔다. 세법은 고령자라 그래요. 고령자, 65세는 65세 이상이지? 몇 프로? 20%이지. 10 틀렸네. X. 자, 종부세가 600이다. 500 넘어갔지? 그럼 절반을 빼라. 300. And 6개월이지. 2개월 틀렸네. 2개월은 재산세 지문이라고요. 6개월이지. 종부세 물어보니까. X. 자, 리을은 뭐를 물어봐? 재산세, 세부담상, 직전 연도. 그럼 세부담상 아니에요? 그럼 주택 재산세는 150이 없어. 가격에 따라 105, 110, 130. 150을 안 쓴다고요. 재산세는 공식 가격에 따라 366 초, 105, 110, 130만 써요. 그러니까 150은 나올 수가 없다. X. 자, 미음, 신탁법. 누가 내는 거야? 수탁자. 그래서 뭐를 물어본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누구다? 수탁자. 자, 오. 그럼 틀린 게 몇 개예요? 세 개. 중요한 거는 만 65세야. 이게 범위니까 이상 이하를 얘기합니다. 알아들었나요? 아, 이것도 꼭 이거 기억해야 되잖아. 이상, 이하. 그 다음 초과 미만. 그래서 이 이에는 이런 미만. 그래서 초과와 미만은 나올 때만 초과가 미만이고 없으면 이상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과 미만은 나올 때만 없다면 이거. 그럼 숫자 계산할 때 이에를 이상 이하는 포함하는 거야. 포함해서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거야. 그 다음 초과 미만은 자신의 숫자를 어떻게 해서 제외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상 이하다. 이거는 자신의 숫자를 포함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이거는 자신의 숫자를 제외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65세는 초과 미만이 아니니까 2로 들어가는 거야. 이상에 포함해서. 자, 잠시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자.